네, 안녕하세요. EMTV입니다. 네, 방송에 앞서서 먼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방송은 오늘까지만 하고 일단 저녁 방송만 오후 방송만 앞으로 하겠습니다. 하루에 두번 시간이니까 시간적으로 제가 좀 쪼달리고 다른 일을 좀 못해요. 그래가지고 방송을 한 번으로 줄이고 수익 내는데 더 한번 신경을 써볼까 합니다. 굳이 뭐두번할 필요가 없어요. 뭐두번 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한 번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오후 방송만 하게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아침 일찍 그 시황도 좀 얘기를 했고, 또 심리 방송도 많이 했는데, 하여튼 앞으로는 아침 방송 안 하고 저녁 방송 한 번만 하니까 여러분들 더 저녁 방송에 귀를 기울여서 시청을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우지수가 오늘도 상승을 좀 보이고 있는데, 나스닥은 약간의 상승을 보이고 S&P 500 지수는 약간 하락을 보이고 있네요. 100한 7, 80포인트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약간 내려와서 84포인트 다우는 상승을 해서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고, 나스닥도 약간 12포인트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S&P 500 지수는 파란불 0.7포인트 정도 하락을 보이고 있네요. 시간에 S&P 500 지수도 많이 빠졌다가 지금은 거의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우리 코스피 지수는 계속 하락을 보이고 있죠. 차트를 보면은 제가 기술적으로 여기서도 이제 빠져야 맞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빠졌어요. 결국에는 빠졌는데, 코스피 지수는 하락하기 전부터 제가 여기서 저점을 맞췄죠. 그리고 여기서도 계속 여기서도 빠진다고, 분명히 빠져야 맞다고 했고 저점을 깰 거라고 했고, 또 2900포인트까지 하락을 봤는데 정확하게 2900포인트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상승장에서도 기술적으로는 여기서 모든 걸볼때 하락해야 맞다고 했는데, 상승했고 저렴하다 결국에는 하락을 보였죠. 최고가는 3100포인트까지 봤는데, 미국 주식이 워낙 지금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빠지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우리나라 지수가 하락을 보였어도 아주 자신감 있게 그냥 무조건 하락한다 이렇게 얘기는 못 해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모든 걸 전부 다 맞췄습니다. 아쉬운 점은 이렇게 하락을 정확하게 맞추고도 하락할 때 횟지로 엄청난 수익을 봤어야 되는데 그걸 좀 못했다는 게 조금 아쉽네요. 그거는 미국 주식에 위해서 워낙 버티고 있으니까 어떻게 자신감 있게 할 수가 없습니다. 워낙 위험하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배팅을 못해서 큰 수익은 봤지만 큰 수익은 보지는 못한 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원래 우리나라 지수가 미국 주식하고 같이 보통 연동을 하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디커플링으로 움직여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대응하는데 조금 많은 그 어려움을 줬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코스피 지수가 오프라인 교육에서 교육한 대로 움직였죠.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역시 교육한 대로 코스피 지수가 움직이는구나, 이런 걸 알았을 겁니다. 다우지수를 제외하고 우리나라 지수, 여러분들 배운 대로만 대응을 한다면은 엣지로 수익을 많이 봤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심리라는 게 원래 미국 주식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연동을 조금 해가지고 또 이렇게 관찰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주식이 안 떨어지면은 아무리 전문가라 하더라도 자신감 있게 베팅을 못 합니다. 2020년 3월 달 같은 경우는 같이 떨어졌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20~30만 주씩 베팅을 해가지고 엄청난 수익을 봤는데, 요번에는 조금 그런 면에서는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종목을 좀 잠깐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추천했던 종목, 여러 종목이 있죠. 그 중에서 세원이의 씨는 좀 강하게 올라가다가 좀 빠졌어요. 약간 20원 빠진 1,075원에 마감을 했는데, 아직도 위에서 살아 있으니까, 아직 이평선도 살아 있고 여러 가지로 다 살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상승이 마무리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면 될것 같고, 내일을 한번 보면 내일도
5일선 딱 탔으니까 더 옆을 끌 수도 있고, 만약에 1,000원만 깨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계속 네또 위로도 올라갈 것 같습니다. 빠질 것도 예상을 해야 돼요, 주식은. 왜냐하면은 880원 아래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많이 올라왔잖아요. 거의 200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200원이면 20%가 넘어요. 20%가 넘기 때문에 25%가 올라왔는데 다시 또 내려가고 예상하기 때문에, 지금 접근하고 싶으신 분들은 예상하고 들어가야 돼요, 주식은. 그렇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코메론 같은 경우는 12,400원 또 회복을 했네요. 네, 약간 내려왔다가 제가 12,400원부터는 매수가 가능하다겠죠. 그 대신에 11,000원까지 예상을 하고 있으라겠는데, 11,000원까지는 안 가고 네, 11,900원까지 빠졌다가 다시 12,400원은 회복을 했습니다. 이 종목은 뭐 기본적으로 난 15,000원까지도 보여지니까 여러분들이 최고점에 2만 원이 넘지만은 너무 멀리 보지 말고 14,000원, 15,000원 보고 대응을 하면은 될것 같네요. 그리고 대한재단 같은 경우는 연말 고배당 주기 때문에 좀 배당을 받고 싶으신 분은 좀 매수를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본주는 40원 하락해서 마감을 했고, 우선주는 90원 상승해가지고 3,440원에 마감을 했네요. 어차피 지금까지 들고 있었으니까 배당을 받아야 되죠. 우선주 같은 경우는 배당률이 엄청 높아요. 6%나 되고, 대한재당은 3%. 은행 1년 이자에 본주는 3배, 우선주는 거의 6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6년을 들고 있을 걸 우선주 같은 경우는 이번에 배당을 받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나게 높은 고배당 줍니다. 그만큼 회사가 좋다는 거예요. 배당을 많이 하면 회사가 좋은 겁니다. A+HG는 네, 조금 올라가다가 약간 하락을 했죠. 지금 매수 뭐 가능한 금액이고, 이 종목 뭐 빠질 때마다 주소 담으면 네, 될것 같습니다. 동일제강도 3,200원에 마감을 했기 때문에 제가 3,100원까지도 가능하다겠는데, 네, 지금부터 또 이 종목도 분할로 매수하면 될것 같네요. 그동안 추천했던 종목은 네,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빠질 때마다 분할로 매수를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수익을 줄수 있는 네, 그런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시황은 뭐 이제 미국 주식이 달렸어요. 오늘 미국 주식이 빠지고 끝나고 한다면은 우리나라 주식은 어차피 지금 힘이 없기 때문에 더 빠질 확률이 높고, 일단 2,900포인트 초반까지 내려올 건지 여기서 반등이 나올 건지는 오늘 저녁 미국 주식이 좀 달렸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 뭐 크게 빠지지 않는다면은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1차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도 있고, 기술적으로는 하락이 나와야 돼요. 2,900포인트까지 다시 한번 와야 됩니다. 안 오면, 안 오고 반등이 나오면 더 좋은 거죠. 네, 그렇지만 만약에 여기서 안 오고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네, 3,100포인트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만약에 다시 빠져서 2,900포인트까지 간다 그러면은 박스권으로 이제 한동안 움직이다가 상승으로 가든지 네, 할것 같네요. 네, 11월 21일 날 오프라인 교육 네, 이번 특별 이벤트죠. 네, 유튜브 2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니까 이번에 좀 운영자금이 적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번은 하려고 했었거든요. 한 번은. 근데 이번 2주년 기념으로 하니까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네, 배우시기 바랍니다. 13일하고 20일은 뭐 발표하자마자 자리가 다 찼고, 21일 날만 좀 자리가 남았어요. 지금 신청할 사람 다 신청을 했고, 자리가 몇개 남았으니까 21일 날 일요일이기 때문에 아주 좋죠.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5시간만 배우면 여러분들도 직접 종목을 고를 수가 있고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ELW도 교육을 하니까 네, 좀 제대로 배워가지고 해보고 싶으신 분은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금액은 부가세 포함해서 165만 원. 뭐딴데 ELW 한달 리딩비도 딴데 150만 원이라고 했어요. 이거 완전히 뭐 엄청난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이번에 배우는 게 좋습니다. 네, 500만 원 받고 배운 사람들도 싸다고, 아주 교육 내용에 비해서는 진짜 아주 뭐 좋다고, 저렴하다고 하고 오늘 네, 가신 분이 태반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정식 네, 요금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안 배우면 좀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이벤트 할지도 모르고 하니까 이번에 배워두는 게 좋습니다.
네, 주식은 알고 해야지 모르고 하면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알고 해도 어려운 장에는 수익 내기가 쉽지가 않은데 모르고 하면 아 이건 뭐 희망이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창이 좋아도 수익을 못 내요. 그리고 종목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절대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종목에 대한 믿음을 갖고 알고 네, 투자를 할 때 하락을 해도 심리가 흔들리질 않고 또 기분 좋게 또 매수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지. 아, 모르니까 뭐 상장 폐지도 당하고 거래 정지, 감자 뭐 이런 거 많이 당하는 거예요. 알면 그런 거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걸 알고 종목을 매수하기 때문에 딱 종목만 봐도 아, 이 종목이 감자 당하겠네. 다 나오거든요. 상장 폐지 당할 확률이 높네. 네, 그러니까 감자 당할 일도 없죠. 모르고 하니까 거래 정지 당하고 감자 당하고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막 손절매도 못하고 그냥 뭐 하한가 맞고 그러는 겁니다. 네, 알고 하면 그 정도는 되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종목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고 그리고 또 믿음을 갖고 네, 투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도박이 아닌 투자를. 네, 관심 있는 분은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아침 방송 이만 마치고 오후장에 뵙겠습니다. 장 끝나고 3시 반에 네,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임TV였습니다.